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총선 후 전망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열린공감TV가 자리하고 있는 남양주 의리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당선인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성. 충성. 네, 육군병장, 예비역병장 김대일입니다. 네. 네, 제가 언제 육군대장의 격려를 받아보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진행 도와주실 김윤일 작가님 네,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김 작가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 이제 저기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저기 21대 국회에서 네. 김부겸 총리 그렇죠. 방문해서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참고인으로 불려나가서 네, 그렇죠. 참고인으로 그래서 이제 오셨었죠. 김 의원님 이제 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끝나고 네. 저한테 오셨더니 아 수고했어. 아 잘했어. 뭐내 기억하겠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억 진짜 하는데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어, 벌써 이름 속전 확실히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사성 장군님이시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사성 장군님 누구라도 뭐 이렇게 뭐 이제 하늘처럼 보이잖아요. 네. 별 자체가 하늘이죠. 그저께 별이 네 개야.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까 네. 저 동갑이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80학번. 80학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그 저기 제가 좀 젊어 보였는지 나도 뭐저 기억해 줘서 기억하겠어라는 약속을 지켜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김부겸 총리님 청문회 할 당시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참고인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고일석 기자님을 참고인으로 저쪽에서 했고 저쪽에서는 그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비대위원 했던 김경률을 참고인으로 해서 제가 그때 김경률을 엄청나게 혼냈어요. 아이고 김경률 혼냈구나. 왜냐하면 그때 팩트가 아닌 거를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막 혼을 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김경률을 알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쌍벽을 이루었거든요. 고일석 기자님이. 그래서 아주 그때 고맙더라고요. 그때 청문회 할때 제가 한 3분의 1은 커버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그 김경률 세계사가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 자제분이 아마 무슨 뭐그뭐 금융거래 뭐 있어가지고 사모펀드 그런 게 있어서 나왔는데 저를 이를테면 뭐 대항마로 이제 내보냈는데 의원님도 하도 박살내가지고 김경률 쪽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할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번에 뭐 김경률은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았어. 그때 늘 언제나 그러니까 회계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대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팩트로 팩트가 아닌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때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이제 혼을 냈었죠. 어디 육군 대장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그냥 그때 가보니까 이제 그때도 180명, 180석이었잖아요. 그게 180석의 위력을 내가 그때 시각적으로 경험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회의한다 그러면 반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기분이 그렇죠. 여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청문회장 예삥 둥그런 이렇게 회의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당 의원이야. 그렇죠. 와, 아주 압도하더라고요. 인원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뭐 하냐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때 느낌은 뭘 하든 안 하든 심리적으로 너무나 안도감 느껴지는 아,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이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이번 22대 국회도 물론 더 21대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이런 안심, 안도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병력상으로는 압도했지만 사실 뭐 지난 그뭐 20, 21대 때 뭔가 그러면 이 국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좀 완전히 다 했냐라고 해서 좀 약간 뭐 불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번에 이제 22대 때 다시 재선이 되셨어요. 당선도 되셨고. 자, 뭐 병력도 더 앞서고 있고. 자,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우리가 압승을 했잖아요. 압승하는 의미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에를 맞서 싸우고 지금 많은 분야에서 후퇴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열망이면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보 참사, 외교 참사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네. 전쟁의 위협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보 참사, 외교 참사를 막고 네. 안보를 튼튼히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는 네. 또 남양주 을에서 됐잖아요. 그렇죠. 남양주 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달라. 바로 이 동네. 그러니까요. 네. 바로 열린공감 네. TV가 있는 이 동네, 별내동을 네.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달라. 네. 여기는 사실 4개 도시가 있어요. 네.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 네. 지금 알다시피 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 달라. 육군 대장이 네. 대장 시절에는 수십만 명을 지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군도 지휘했거든요. 미군도 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을 지휘하던 그 결단력과 네. 추진력, 헌신력, 네. 충성심으로 그렇죠. 이 지역을 네. 발전시켜달라는 네. 열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 안에서 지금 이거 컨트롤 네. 조정 박스 비추고 있는 저 친구가 네. 진저북 아. 유권자예요, 유권. 아이고 충성. 여기 찍었죠, 여기. 여기 찍는 거 맞지? 맞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 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김병준 의원께서 네거티브 없이 깨끗하게 운동을 하십니다. 네. 예. 거기다가 상대 후보가 곽관영 후보였는데 네, 그렇죠. 그 후보도 네거티브 없이 깨끗한 성격에서 고맙다 그 인사를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원래의 성품도 있으시겠지만 네. 특별하게 네거티브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런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은 만나면은 너무 그 국회에서 너무 싸운다. 예. 제발 싸우지 좀 마라. 그리고 정치 혐오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거는 사실은 페어플레이 하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를 장점을 부각을 시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남을 끌어내려고 단점이나 뭐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를 해서 끌어내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때 세 명이 만난 기회가 있는데 안만규 개혁신당 후보하고 곽관영 국민의힘 후보한테 야 우리는 제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이렇게 남양주 을에서부터 좀 깨끗한 선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만규 후보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어요. 곽관영 후보는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 네. 했는데 곽관영 후보도 나중에 거기에 응해줘서 진짜로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상대의 약점이나 상대의 뭐라고 할까 뭐 치졸한 공격 이런 것들은 멈추고 저의 공약이나 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네. 장점을 서로 부각을 시켜서 해서 지금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되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그렇게 악감정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또 행사장 가서 오히려 제가 곽관영 후보 칭찬도 해줬어요. 네. 앞에 축사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 청년 정치인인데 거기에 응해줘서 고맙다 하고 박수 네. 한번 용기를 주자고 박수도 쳐주고 이것이 참 정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데 하신 것 사실은 같아요. 국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21대 들어와서 특히 후반부에 더 아쉬운 것이 국회가 상임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국방부는 좀 그럼 국방위는 좀 그래요. 네.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국방위 끝난 뒤에서 또 식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친하고 하는데 또. 예,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안 네. 좋아서 네.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더 그래요. 네. 대통령부터 포용하고 네. 이렇게 협치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야당 후보 대표를 안 만난 대통령 아니에요. 뭐, 만나서 피의자를 안 만난다고? 피의자를 가지고 피고인인데 유죄까지 받았는데 장모님은 네.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유죄까지 받고 하면은 그럼 장모님 이거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갈라치기하고 또 뭐 공산주의 전체 주인이 뭐 네. 뭐 반국가 주인이 뭐 네.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갈라치기하고 하니까 온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저는 우리 남양주 우리 모범을 보이자 네. 해서 보였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마 또 제 네. 생각에는 네.
좀 털어봤는데 예.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 아 그렇죠. 그래갖고서 네. 에이 그냥 이거 받는 게 낫겠다. 네. 뭐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사실 그렇죠. 사실 저 그랬어요. 나는 검증 과정에서 수 없는 검증을 받아왔잖아요. 군에서 진급 장군 진급할 그렇죠. 때마다 고강도 검증을 받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없을 거다. 아무리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제보한다는 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 그것도 받질 않았어요. 네. 그 제보 아. 그 검증된 것만 받는데 네. 당신이 카드라 갖고는 안 된다. 괜히 뭐 짧은 시간에 제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깨끗한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별내동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별내동에 좋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양주 가불병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의원 네. 다 뭐 전 의원이고 현 의원이고 그렇네요. 다 선거를 했네요. 되셨어요. 네. 남양주는. 근데 그렇죠. 21대에서도 다 민주당 의원들이셨는데 네. 이 지역구가 가불병 뭐 가불병정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떤 지역구는 그 다 우리 민주당 의원 뭐 수도권이 네. 거의 많이 그러니까 사이 좋게 다 잘 되는 데가 있고 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네. 남양주 가불병은 지난 21대는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그렇죠. 탈당하시고 거기서 MC 조 때문에 그런 거고 MC 조. 네. 근데 이번에는 저기 후보 때부터 같이 공약 발표도 하시고 네. 그런 그렇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에서 함께 네. 힘을 합쳐서 이 그렇죠. 남양주 발전에서 할 계획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지. 네, 그럼요. 네. 사실 남양주를 가불병에 다 우리. 후보가 됐잖아요. 네. 저 갑에는 최민희 전 의원이 후보가 됐고 김용민 의원이 병에서 되고 제가 됐는데 사실 이 남양주가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이 되게 분열이 돼 있었고 또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갑 같은 데는 조모 의원이 기껏 네. 있다가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나오질 않나. 네. 그리고 전 남양주 시장 있잖아요. 네. 시장도 네. 조강한 전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으로 시장이 돼서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시장 하면서도 이 후보 이쪽 국회의원들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고 또 조홍천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도 가불병 의원들 간에 별로 화합을 못했어요. 네. 아마 초반에는 했던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갈등 구조가 있고 하니까 검찰개혁 의견도 막 그렇죠. 국가 그리고 뭐 그렇죠. 네. 검찰개혁에서부터 뭐 서로 네. 제가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 네. 그리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도대체 민주당 왜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네. 본인들이 뽑아놓으니까 탈당하고 뭐 네. 어디 가고. 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최민희 의원님하고 지금 김용민 의원 그 당시 후보죠. 제의를 했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여기 비춰봐주시죠. 네. 전체 이그 모습. 명칭도 개혁 삼남매로 네. 지었어요. 네. 개혁 삼남매. 네. 그러니까 명칭은 김용민 의원이 지었는데 네. 최민희 의원님은 언론개혁 예. 책임지고 지금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고 김용민 의원님은 그 검찰개혁을 예. 주도했고 저는 안보. 안보는 개혁이 아니지만 안보가 튼튼히 하는 쪽으로 그럼요. 거기 개혁이죠.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맞잡고 남양주 의리 개혁의 중심점이 되자. 예. 개혁 벨트를 만들자. 예. 처음에는 윤석열 정권 맞서는 벨트로 하려고 했는데 개혁 벨트 네, 조금 개혁 더 벨트. 긍정적으로 개혁 벨트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공약에서부터 같이 일을 하려는데 공약은 크게 많이는 토의를 못했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네. 앞으로 그런 면을 하려고 해요. 특히 첫 번째가 이제 남양주시가 지금 한 74만이 됩니다. 왕숙지구라든가 진접 2지구 이런 데가 들어오면은 이제 100만을 눈앞에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합해서 100만 특례시를 만들면은 대단히 예산도 훨씬 많아지고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부터 또 남양주가 교통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사실 이 그 열림 공감 TV가 네. 있는 이 건물 있잖아요. 네, 네, 네. 교통이 안 좋잖아요. 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별내역에 이제 8호선이 곧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8호선이 들어오면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을 가는데 네. 여 8학원
네. 그 빌딩 앞을 지나가게 직공선을 만들려고. 아. 그럼 4호선하고 8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처럼. 네. 이런 교통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별내동이나 이 지역이 보면은 많이 발전은 했는데 교통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교통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같이 할 것이 많아요. 8호선, 9호선, GTX 들어오는 거를 네. 세 사람이 같이 맞서 싸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여기서부터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벨트가 되면서도 개혁 벨트가 되고 남양주 을 발전의 벨트가 되겠다. 그 혜택은 열린공간TV도 조금 받을 거예요. 아, 교통이 맞죠. 좋아지고 하면은. 네. 꼭 좀 해주세요. 네. 출근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 다시 한번 여기 좀 비춰봐 주세요. 네. 그러고 네. 보니까 그냥 저는 남양주 갑을병의 훌륭한 의원들을 모셨다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네. 모여있는 걸 보니까 네, 네. 각 분야, 언론 네. 분야, 국방 그렇죠. 분야, 검찰 분야의 네. 최고 전문가의 네. 최고 용맹한 용사분들이 그렇죠. 맹장분들이 다 남양주 갑을병에 네. 네. 모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통점이 다 이번에 재선이에요. 아, 그러고요. 다 재선이고. 다 재선이니까 일을 최고로 많이 할 때. 최고로 많이 할 때. 그리고 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네. 네. 있는 분들이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남양주가 이제 22대 국회 네. 계획의 중심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번 지방선거만 잘하면 되겠다. 남양주. 네. 네. 필요하면은 열린공강TV에서 3명 프로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요? 제가 예, 예. 사실은 섭외만 해주시면 저희가 아, 바로 콜. 바로 콜. 제가 사실 세 네. 명한테 네. 한번 제가 뭐 오마이TV를 주로 많이 네.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런 데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네. 한번 만들겠다 했더니 다 네. 좋아했어요. 네, 그럼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가 좋네. 네. 남양주잖아요. 우리 남양주니까. 네. 그래서 세 명의 네. 개혁 삼남매의 그 공개방송도 하는 저희는 그러니까. 아래층에 그래서 아, 넓은 백년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양주 지역 좀 해서 그렇죠. 뭐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우는 이런 이슈도 다루고 와. 때로는 이 지역에 대한 이슈도 다루고 네. 그 프로그램 한번 만드시죠. 네,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세 분이 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용기 있고 네. 실천력 있으시지만 네. 소통 능력이 완전 아, 그렇죠. 완전 이 민주당에서 갑인 네. 최고 있는 분들이 세 분 좀 모이셨네요. 유머도 네. 있어 심지어. 네, 네. 그리고 아, 유머는 여기 제일 있다. 세 명 다. 또 유튜브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서 세 분 다 방송에 또 네. 열심히 하시는 네, 분들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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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거 한번 제가 그 세 분한테 두 분한테 동의를 받을 테니까 한번 프로그램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네. 지금 바로 약속 지금. 네. 약속, 약속 이렇게 이제 약속. 네.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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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이거 좀 비춰봐 주시죠. 이게 지난 15일 날. 네.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때 그게 기사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예. 민주당의 위용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기자회견이나 무슨 뭐 네. 법안 뭐야 이렇게 그 고발하는데 네. 몇 명 안 갔는데 그렇죠. 여기서 막 그냥 네. 화제가 됐었어요. 네. 사실 그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 처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그 TF가 있거든요, 당에. 박주민 수석 부대표가 TF장이고 저도 같은 멤버라서 하는데 그동안은 한 다섯 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확실히 총선에 압승을 하니까 아, 네. 당선인들도 오고 해서 한 30명 왔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새로 딱 그 할 수 있어서 좋았죠. 아주 뿌듯했습니다. 뭐 운영하셨지만 네. 결국은 네. 병력이 다다익선 아닙니까? 무조건. 아 그럼요. 다다익선이죠. 그럼요. 병력도 세력이 중요합니다. 네, 세력이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 김병준 의원께서 네. 국방의 간사로서 이제 네. 이 지상병 사건을 정말 깊이 개입, 저 관리하시고 들어가서 네. 캐시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물론 뭐 국방의 간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다 관심 가져야 네.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과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말씀 네. 좀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네. 그동안 이제 최수근 병장 네. 돌아가실 때부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네. 아,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뭐 다 읽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뭐 정리할 때 월차로 하나 정리해야 네. 되니까 2023년 7월 19일 날 민간 자원봉사를 하다가 저기 잠깐만요. 2024년 7월 19일 날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최수근 일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금리에 휩쓸려서 사망하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했죠. 순직. 아, 순직. 지금 예. 사망해서 순직으로. 아, 네, 네. 네. 제가 시집. 아, 아니, 아니, 네. 그렇게 괜찮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사망이 아니라 순직하셨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에 네. 최수근 일병에게는 국가 유동 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월 22일 날 연결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을 넘기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22일 날. 근데 30일 날 이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네. 해군 총장하고 네. 국방부 장관한테 다 보고를 하죠. 네, 네. 오전에는 해군 총장한테 보고하고 오후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저 10시에. 왜냐하면 해군 총장도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맞습니다. 네, 예. 이 보고를 하고. 네. 근데 문제의 7월 31일이 네, 여러분이 예. 기억해야 될 모든 일이 그렇죠. 7월 31일 날 벌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했는데 경도에서 이종석 장관한테 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11시 45분에 누군가가 네.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장관에게 전화를 한 그 네. 흔적이 그 뒤에 네. 발견이 됐죠. 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에 이종석 장관이 자기가 결재한 거를 우선 네. 언론 브리핑 보류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해병대 그 경찰에게 넘기기로 한 거 가져와라 네. 보류해라 라고 네. 지시를 자기가 결재한 걸 뒤집었죠. 그리고 이제 이종석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누구누구 처벌을 한다고 적시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법무국방부 법무관리관 민간 군무관이 네. 군무관 네, 네, 군무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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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서 네. 조사 보고서에 경찰 이첩을 중단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8월 2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 네. 이런 식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를 했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사단장은 빼라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네.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였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고 8월 3일 날 보류 지시를 했는데도 박정훈 단장이 경찰로 이첩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첩을 하자마자 보직 해임을 하고 그렇죠. 이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 모든 수사 자료를 다시 뺏어옵니다. 네. 이게 8월 3일이고요. 다음에 8월 8일 날 이걸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추계, 네. 집단 항명이 너무 끔찍, 어마무시한 그런 제목을 들어서 입건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박정훈 대령이 수해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수사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김병주 의원이신가요? 네, 예, 저 뒷모습 보이시는 분이? 아니, 여긴 국방위원장이고 저 예. 우측이에요. 우측 첫 번째 자리. 아, 그렇군요. 열릴 때군요. 네. 8월 21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종석 장관과 신범철 차관, 정정법 등등을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장 대대장 두 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네. 이게 원래 목적이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여러 재판도 벌어지고 했는데 10월 6일 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뒤에도 많은 일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방침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그렇죠.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네. 너무 잘했네요. 그럼요. 정리를 아주 그 잘 정리가 됐다고 보였고요. 그러니까 벌써 해병대 최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아무런 구명조끼도 없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그 물살 속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또 순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수사
그거를 공정하게 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을 했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네.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럼 이 이렇게 장관이 결재한 거를 누가 하루 만에 뒤집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냐 여기 핵심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퍼즐이 지금 한 80%는 맞춰졌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뭐 대부분 그런 것들이 국방이나 운영에서도 맞춰졌고 또 재판 과정에서 항명죄 해병대 전수사단장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마지막 퍼즐 대통령이 3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11시 했잖아요. 하면서 중간에 아마 그런 보고가 됐을 걸로 저는 유추되는데 그걸 받고 노발 대발해서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 뭐 이렇게 하면 사단장 나만 할 사단장이 어딨냐 네. 빼 뭐 이렇게 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저 수사단장 측의 박정훈 수사단장 측 변호인 측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 퍼즐만 남은 겁니다. 예, 그렇죠. 딱 예, 그것만 그렇기 남은 때문에 거죠? 사실은 이것은 특검으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미 패스트트랙이 태워져서 4월 3일 날 아마 그 국회 본회의의 부의가 거의 된 상태고 아마 이번에 본회의만 열면 그것을 가지고 투표로 갈 수가 있어요. 예. 투표로 가면은 이건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고 그럼 이제 대통령실로 가잖아요. 가면 대통령이 그 복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5월 초에 반드시 이건 통과시켜야 되는 과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원내 부대표하고 원내 지도부 당 또 모든 차원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아직은 여야 합의는 안 된 상태예요. 네.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여는 거 네.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 부위가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하라. 네. 이것이 국민적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거절하게 되면은 거대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특검법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김경률 여기도 나오네. 네. 전 비상대책위원 뭐 김재섭 당선인 이런 분들이 네. 이거 특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국민의힘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총선 전까지는 공천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완전 달라졌죠. 4년 후에 공천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아니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제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아까 보니까 작년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이 네. 되었으니까 네. 이제 6개월 딱 지나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네. 180일 지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국회 안에서 꼭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산과 결의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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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처리를 해야 네. 네. 될 것이고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은데 네.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면 네. 이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21대까지 갈 거 없이 21대 국회에서 네. 재의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저는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금 108석 네. 108석 이건 22대고 네. 지금 기존에 지금 있던 의원들 중에서도 106석인가 꽤 예, 많아요. 예. 꽤 많지만은 네. 이탈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당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 의사를 던지겠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선인이나 또 의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국민적으로 이것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이걸 안 하게 되니까 역풍을 맞고 있고 이런 걸 너무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에 거대한 저항을 국민적 저항을 다시 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굴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네. 이거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함부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적이지가 않을 때가 돌아왔잖아. 왜냐하면 이 특검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과 관계된 네. 거니까 결과가 또 나오면 네. 이거야말로 이제 탄핵의 진정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요. 직접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네, 그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 사실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든가 직권 남용 네. 이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의 가능성이 많죠. 그럼요. 특검하면 나오겠죠. 네, 제가 봤을 때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네.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탄핵이라든가 이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고 상식적이면은 이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상식적인 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조금 더 많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 의결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그 사실 뭐 안보나 아니면 뭐 우리 군인들을 위한 건 여야가 없고 뭐 진보 보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이 분야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지역에서 선거하면서 다녀봐도 뭐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도 이 문제는 정확히 해달라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네. 네. 아마 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은 먼저 김병주 의원께서는 네. 뭐 이번 총선 결과에서 뭐 물론 뭐 남양주 여기 뭐 이 자체의 뭐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 최상병 네. 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육군 대장 출신으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제일 밝힐 거라는 네. 사람들의 기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당선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어요. 네, 그 저는 그 분야도 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분야를 밝히기 위해서 국방위하고 제가 또 운영위 위원이기도 해요. 아, 네. 운영위는 네. 대통령실 그걸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서 사실 저때 11시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가 이런 걸 그때 제가 다 밝혔어요. 아, 네, 맞아요. 운영위에서 11시에 원래는 수석 비서관 회의 했다고 해서 저는 되게 크게 했는지 알았는데 안보실만 했더라고. 안보실에 한 5, 6명이 대통령을 모시고 한 거예요. 예. 그럼 자기들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서관한테 따졌죠. 야, 수석비서관 안보실 회의하면 국방현안을 보고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현안만 보고했다고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들이 국방현안만 보고했으면은 진짜로 그 이것은 큰일 날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오전 11시인데 예. 오후 2시에 네. 언론 발표가 돼 있게 됐어요. 네. 만약 대통령이 언론을 보고 8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이첩하고 뭐 들어갔다면 노발대발할 거 아니냐. 그렇죠. 너들이 당연히 보고하는 게 의무고 그런 것이다. 대통령 그걸 그냥 받아들였으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가지고 간여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다가 수사 외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국방현안까지 보고했다는 걸 했고 그때 1시간 정도 짧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밝힌 거예요. 네. 마지막 그 현안 보고할 때 대통령이 하고 나중에 보니까 11시 45분에 그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 공의 전화가 네. 장관이 받은 것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네. 공의 전화를 대통령이 했느냐, 누구 했느냐가 네. 마지막 퍼즐이고 그렇죠. 그때 뭔 내용을 했느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특검 가서 이런 걸 포렌식을 하고 뭐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하면은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통화 기록도 1년이 되면 다 삭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꼭 5월에 특검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7월 넘어서 하면은 특검을 하더라도 밝기가 어려워지는 네. 증거가 그런 인멸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재의결을 염두에 거부권 염두에 네. 두더라도 재의결까지 네.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5월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느낀 것이 사실은 국회에서 네. 외교통일위원회하고 국방위원회는 네. 중진들이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사실 좀 조용한 상임위원회. 네, 그렇죠. 우리 김현중 의원님은 초선으로 들어가셔서부터 네, 네. 21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네. 지금의 1위까지 네. 정말 다이나믹한 4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큰 일도 많이 하셨고. 네, 사실 뭐 저 자랑 같지만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첫 번째 한 것이 대통령실 네. 용산 졸속기 전이잖아요. 아, 이전,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막 그때도 엄청나게 아마 제가 아니었으면 그 문제들이 그렇죠. 묻히는 예.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네, 예. 그랬었죠. 그래서 제일 네. 선봉에 서서 맞서 싸웠습니다. 이거 같이 예. 좀 볼까요? 뒤에. 네. 이거 이제 그 아, 네. 홍범도. 네, 네. 이것도 국방의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것도 사실은 네. 그 국방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네. 철거머니 철수해 버리고 했을 거예요. 그때 강복회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언론이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침 그 오후에 국방위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인정을 했습니다. 철거 뭐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때 막 혼내고 하면서 네. 뭐 여론이 막 이렇게 들끓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철거를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이 남양주 가불병 세 분 의원님들이 네. 다른 의원님들은 4년 동안 한 건 할까 말까 한 그런 네. 굵직굵직한 일들을 몇 네. 건씩 그냥 의원 재임 기간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이제 재선 의원으로 들어가시면 네. 아마 또 국방위원회를 또 하실 네 국방위원회 해야 될 거라고 아, 전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안보는 국가 전체를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보에서 해야 되고 제일 먼저 또 최상병권도 명명백백히 가르쳐야 되고 홍범도 장군 흉상도 지켜내야 네. 되고 역사지우기 하는 것도 지켜내야 그럼요. 되는 것이고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국방위에 가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또 지역 이슈는 지역 이슈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상임위와 협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 전반기에는 국방위를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 화면 좀 보실까요? 국방위가 이랬습니다. 원래 이런 데 네. 아니거든요, 국방위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활약을 하실 것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안 말고도 뭐 네.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시느라 네. 하고 싶은 걸 또 해야 되는 못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래서 네.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 네. 하고 싶은 국방 관련 현안 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는데 살상무기인 포탄이나 포탄? 이런 걸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 완전 러시아와 적대국이 돼서 지금 그렇게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하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을 해서 북한에 막 군사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쟁이 난 나라에 군 부대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탄약이나 이런 걸 전투 장비를 보낼 때는 동의하는 절차가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법을 발의했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다시 대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병들 복지 문제 있잖아요. 이걸 좀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또 지역 이슈가 꽤 많더라고요. 법으로 해야 될 것도 네. 많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법으로 보완할까 생각 네.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네. 전쟁 상태에 거의 들어가 있다시피 한데 네. 그런 저 멀리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 국방과 직결되는 이런 당연하죠. 알고 있어요. 네, 예,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비하고 네. 대비하고 해야 되는지 네.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막 국지전을 벌리고 있잖아요. 네. 미사일을 쏘고 네. 뭐 이렇게 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학전에서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지전이 지속된다면은 국지전으로 확대가 되고 이러하면 지금은 한번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중동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또 봉쇄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위기로 오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보면 천연가스 세계에서는 3분의 1, 그 석유의 한 6분의 1이 그리 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유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중동산 석유를 71.9%나 우리가 수입을 해서 거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거꾸로 지난번에 UAE 가서 뭐라고 했어요? UAE에 적은 이란이라 추적설 그러니까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위험해지고 우리가 그 이란에 돌려주지 못했던 돈 당장 반납하라고 뭐 그렇죠.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휘말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중동의 위협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그 국방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란이 요 그 뭐 네. 탄도미사일 포함해갖고 총 뭐 네. 300개 이상을 쐈는데 아이언돔 99%를 다 요격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나라는 물론 뭐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그런 뭐 방위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안 돼 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은 패트리어트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촘촘히 네. 갖춰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라든가 네. 이런 한국형 또 패트리어트 이런 시스템이 네. 주요 핵심 시설 위주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이런 네. 데는 떨어지면은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전 지난번에 뭐 의원님이 밝혀내셨지만 네. 그 북한 드론 쪼르르 와서 이렇게 여기 용산까지 그러니까요. 왔는데 네. 난 쟤네들은 그 뭐 네. 300기 뭐 탄도 미사일 100기가 왔는데 그걸 다 막았다고? 우리는 저기 네. 얘네들이 날라오는 그 뭐 드론도 못 막았는데 그래서 네. 조금 많이 좀 그때 야 이 안보 좀 중요성에 대한 걸 그러니까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 해서 네.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네. 그 하늘에서 날아온 포탄부터 미사일을 네.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일찍 갖췄고 우리도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을 시작이 막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게 완성되려면 아주 수년이 남았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돈도 예산도 많이 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예. 뭐 지난번 네. 출연하셨을 때 유튜브 채널 네. 예. 주불 유튜브 채널 이름이 주불리인가요? 네, 그 주불리 김병조. 그때 구독자가 네. 16만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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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인해 보니까 지금 네. 그 선거 총선 네. 그 사이에 네. 20만에 네. 20만 다 돼가더라고요. 네, 19만 7천 좀 넘죠 지금. 아 여러분 네, 조금 네. 더 네. 조금 더 20만 넘겨주면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면 사실 네. 뭐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받는다기보다 네. 사랑을 받고 있다 거의 아이돌처럼 네, 팬러 예. 네, 그런 네. 느낌. 이 드는데요. 네. 스스로 네. 생각하실 때 어떤 면이 많은 사람들로 많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네. 사랑을 받는 듯한 그런 네. 사랑을 하는 듯한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주불리 김병주 유튜버가 300명 국회의원 네. 21대 중에 구독자 수는 6위했어요. 아, 네. 근데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위. 루게 2위에서 1등은 이재명 대표 2위 할 줄 뭐 국민의힘 안철수라든가 저런 분은 저한테 게임도 안 되고요. 실질적 1위네요. 예, 예. 이재명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뭐 실질적으로 1위를 네. 했을 정도인데 거기에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끊임없이 이 콘텐츠가 마르지 않는 콘텐츠를 네. 제공을 해야 돼요. 네. 부지런함. 그동안 제가 한 1600개 이상을 올렸을 거예요. 아. 한 3년 반 정도에. 그러면 하루에 평균 2개를 업로드 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 되게 힘듭니다. 그 팩트체크 얼마나 네.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바로 윤석열 정부나 정권에서 고소고발 네. 들어올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부 비판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팩트체크하고 올려야 되고 이런 건데 부지런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 이면에는 저희 열정이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 저희 국회의원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도 안 나와요. 아, 예. 아, 광고를 못 올려. 아, 공무원은 아, 네. 그걸 이익의 수단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단지 이제 안보 분야를 바로 알리고 또 윤석열 정권의 폭족과 폭주, 폭정 이런 것도 알리고 바르게 가도록 하고 이러려면 부지런히 저는 그거를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은 예전에 약점이 안보라고 했잖아요. 예. 뭐 저 사람 같이 21대에 와서는 민주당의 약점이 안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죠. 네, 저쪽이 조용하고. 저쪽이 안보 참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요. 도망만 다니는 저쪽은. 네네. 이렇게 됐는데. 이종섭 네. 대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열린공감TV도 그렇고 뉴미디어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기존 그 방송하고 뉴미디어 차이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방송은 일방향이에요. 네.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뉴미디어는 좋은 것이 쌍방향이죠. 댓글 되죠. 아니 댓글로 소통하고 네.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언론 장악이다 이런 걸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유튜버가 살아 있어서 그나마 네. 이렇게 이런 뉴스들을 다 알릴 수 있어서 네. 좋아요. 네. 그것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열린 공간 TV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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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병준 의원님께서는 네. 이제 비례 의원이셨다가 지역구로 나 탈선되셨으니까 네.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상 초선 이란 친구. 아 그럼요. 네. 이제 선거 네. 끝나고 네. 지금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아 바쁘죠. 네. 지금 이 말씀 중에 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말씀하셔도 지역구 현안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구 현안도 현안이고, 그다음에 지역구 주민들과의 그 네. 관계도 그렇고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정책 외에도 정치인으로서 네. 해야 될 일과 포부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지역구도 네. 그렇고, 그럼요. 전국 현안도 그렇고 네. 좀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 생각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지역을 대표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경우가 많아요. 네. 지역 오로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지역에서만 하지 국가 전체의 프레임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전체 안보 분야 또 외교 분야 이런 것들을 바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전쟁 위협이 없는 없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하면서 그 다음 한 측면은 이 지역을 지역 주민을 대표하잖아요. 네. 대표해서 나가 싸우고 나가서 대변하고 예산도 따와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 대표 주자로서 그런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일 같으면은 도에 가서도 싸우고 네. 뭐 국회 가서도 싸우면서 쟁취해 와야 되는 거죠. 네.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네, 법.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지금도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열린공감TV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네.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들께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열린 공감. 그 전에 한 가지만. 아 예. 네. 이종섭 대사님께도 네. 한 말씀만. 아. 내 전화번호 안 바꿨다. 지금 이제 늦지 않았다. 자유대한의 후보로 비수세라. 그러니까 제가 몇 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종섭 전 장관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고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본인이 대통령 아마 지시였을 거라고 전 확신을 하는데 지시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국방부 장관으로 수명을 해서 하다가 이것이 오버하면서 이렇게 크게 돼버리고 하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아 그때 좀 더 용기 있게 네. 대통령께 재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네. 또 아니면 거기 관찰이 안 되면 그만두든가 그럼요. 아니면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든가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은 사실은 군에 있던 당시는 군인으로서의 이종섭은 네, 동기였잖아요, 심지어. 네, 대단히 합리적이고 네. 또 명예를 중시 여기고 했는데 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네.
위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밑에도 그걸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양심선언 하고 네. 책임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본인이 책임지고 네. 그럼 나중에 떳떳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최근에 거기에 뭐 생각이 뭐 복잡하다 아,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말 못할 네. 사정이 많다. 네. 말 못할 사정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양심 고백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명예롭게. 그 전에 고민이 네. 되시면 이제 김병주 의원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럼 같이 제가 같이. 기자회견도 해주고. 아유 네. 그러니까요. 같이 할 수도 네. 있죠. 네. 네. 인사 말씀. 네. 인사 말씀 네. 주시죠. 네. 열린공간 TV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는데 이거 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고요. 지난번에 본선 때도 열린공간 TV 와서 인사 나눴던 것도 도움이 크게 됐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22대에는 21대보다 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면서 남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네. 네. 열린공간 TV하고도 네. 더 좋은 관계로 네. 자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열린공간 TV에도 빨리 네. 100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불리 김병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더 좋죠. 네. 오늘 중으로 20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오늘 열린공간 TV 총선 후 전망. 당선자에게 묻는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너무나 큰 맹활약을 해주셨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더 큰 활약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특히 기대되는 김병주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 또 자주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거수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네. 그런데.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총선 후 전망. 당선자에게 듣는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박홍배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당선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박홍배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해 주실 김두일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일입니다. 자,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된 지난 10일이니까 한 일주일 네, 넘었네요. 네, 네, 네. 그날 잠 못 주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박 당선인님은 순번이 빨라서 8번인가 그랬죠? 네. 그 뭐 크게 당 본인은 뭐 별 걱정 안 하셨겠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한석 더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새벽 늦게까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어떠십니까? 사실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네.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몇 개 조사가 있었었습니다. 예, 네.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네, 전에 조국혁신당이 한 두 배 정도까지 나오는 조사가 있었어서 사실 막판에는 조금 긴장을 했고요. 예, 네. 네, 열심히 이삭주어야겠다라고 네. 전국을 또 한 바퀴로 돌았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저 10번 10번 누구지? 아니, 한창민 10번, 네, 한창민 후보도 어렵겠다 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네, 이래서 네, 네. 누구까지는 좀 뽑아다오 저 같은 경우는 임미애 후보까지는 좀 뽑아다오 이런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열린공감TV도 많이 실은 노력을 했지만 지지자들께서 열린민주연합의 후보자님들의 장점 네. 특성을 막 이렇게 누구까지는 해다오 뭐 하면서 네, 네. 알리는 작업이 그 무렵에 막 활발하게 전개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 덕에 많이. 사실 이제 14번까지 물론 이제 15번, 16번 후보님들 너무 아쉽긴 한데요. 그렇죠. 예. 사실 14번까지 당선된 게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번 임미애 후보 이제 우리 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를 하신 분이었고 예. 뭐 이전 21대, 20대 때도 공천을 드렸는데 사실 당선권에 들지 못했던 그런 이제 지역 배려였고 14번 정으로 우리 당선자도 아마 12년 만에 그렇죠. 당선 그러니까 당직자 중에서 당선이 되신 거라 그 전에도 계속 공천을 했었었지만
이제 당선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을 할 때 저는 언론에서 이제 문의가 오면 꼭 14번까지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셨네요. 네, 네. 아, 저도 이루었고 네. 저는 초과 이후 네. 초과로 달성을 했고 그 저기 박공배 당선인께서는 금융노조 위원장, 네. 한국노조 금융노조 위원장 네, 출신이신데 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네. 이용우 의원도 계셨고, 그런데 네. 기존에 계시던 금융권 인사분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하시거나 네. 낙선하시거나 이렇게 네, 불출마하시고 불출마하시거나 네, 그렇죠. 네, 이번 22대는 당선인님하고 그 평택의 김현정 네. 당선인자님 그 두 분만 남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왜 그렇게 금융 뭐 특별히 금융인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게 어떤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이제 불출마하신 분 또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아깝게 우리 예전에 증권업협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이신 분당의 김병욱 후보님 아깝게 탈락하셨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꼭 금융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더 있고 지식이 더 있고 그렇지는 않고 아. 뭐 정책 뭐 입법하는 데 있어서 뭐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신 의원님들 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이 산업에 흘러가는 메커니즘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 또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뭐 그 어떤 위원회에 상관없이 그런 법안이나 정책들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 알고 계신 많은 이제 인적 네트워크들 뭐 각 노조부터 해서 경영진들 뭐 연구소 학자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부담이 적었을 텐데 아마 김현정 당선자하고 저하고는 조금 더 책임감,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네. 자, 이제 그 금융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금융 정책은 지금 한 어느 단계라고 선진국 기준 대비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다. 네. 뭐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네. 예, 나라와 우간다까지 갔습니까? 예, 비교되는 그런 뭐 상황이 있기는 했었었는데 사실 계속 그 우리 이제 경제 혈맥이라고 하잖아요. 뭐 직접적인 생산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직업 지원 이런 백업 이런 역할인데 이것도 이제 그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들을 조금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금융 정책이 사실은 아까 혈맥, 네. 피가 안 통하면 죽잖아요. 아무리 네. 건강해도. 맞습니다. 예, 경제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의 또 책임감이 많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뭐 금리 문제라든가 네. 뭐 여타의 문제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금융권의 금융회사 경영진들 이렇게 뵈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선진국들을 공부도 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좀 따라가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눈치 보고 네. 저기 회의 소집하라고 하면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말을 시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현실적으로 예. 하고 또 언제 어떻게 뭐 언론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노심초사하는 모습만 지난 2년 동안 내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면 사실 네. 우리 생활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인데 사실 좀 어려운 분야라서 아까 네. 드렸던 질문을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용우 의원님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네, 의원님인데 네. 하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뭘 하시는지가 잘 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 선생님께서는 이제 쭉 프로필을 보니까 노조 활동도 하시고 금융활동도 하시고 당 최고위원도 하시면서 네.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네. 노조 운동이라는 게 네. 노조 활동이라는 게 소통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소비 사용자 뭐 다음에 소비자 다음에 정 그러니까 정치권 다 설명해주고 이 작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잠깐 말씀 나오는 중에도 한국 금융의 그 높은 차원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좀 쉽게 풀어서 쉽게 풀어서 많은 분들이 생활로 좀 이해하고 접할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네. 방송인 전문가들도 하지만 네. 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역할도 많이 주문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네. 저희 뭐 지금 많이 이제 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서 그 정도의 경제력이면 세계적인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뭐 중위권 이 정도에 머물 네. 게 아니라 실력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따라갔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아시아 또 동아시아에서는 주도적인 좀 역할들을 하고 특히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 본토로 반환되고 나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들을 이렇게 상실했었을 때 그것을 빨리 우리 한국 으로 좀 가지고 오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었는데 이걸 이제 계속 놓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홍콩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홍콩 ELS 사태는 아, 네. 아니 뭐 저기 당선인께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ELS 네. 사태는 뭐 어떻게 좀 가닥이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뭐 각 금융사에서 자율배상 결정들을 하고 자율배상이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이제 퍼센테이지는 이제 그 판매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네. 개별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시간은 조금 더 네.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많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실제 그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로 인해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부담을 가졌던 금융 일선의 노동자들을 아.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걸 왜 방지하지 못했을까? 물론 뭐 금융회사의 책임, 또 판매자의 책임, 또 노동조합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이미 2016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다라고 금융위원회가 얘기를 했어요. 아, 금융위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오. DLF 그리고 ELS 네. 위험성이 있다. 자기네들이 경고를 했는데 그게 19년도에 그냥 그대로 터졌고 또 2024년도에 ELS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파생 상품이라는 게 지수가 올라갈 때야 돈을 버니까 뭐 에블바디 해피하지만 네. 이제 떨어지는 순간 또 이게 그냥 뭐 진짜 이 바닥을 보르고 떨어져서 그때 가서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이 DLF 사태를 겪고 ELS까지 연거푸 이 겪은 데 대한 통절한 반성이 먼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고위험 상품들이 뭐 은행이든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서 앞으로도 판매가 안 될 수는 없을 텐데 투자라는 것이 뭐 어쨌든 손실을 그럼요. 예, 각오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다시 좀 그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ELS 같은 경우에도 그 상품을 설계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금액의 절반을 날리는 예, 그렇죠. 정도까지 설계를 안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었거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사모펀드 사태도 몇 해 전에 있었었고 연거푸에서 계속해서 이런 손실들은 어쩌면 이제 해외 이 투기 세력들에게 그 이익들이 돌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 이제 공모한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부족한 금융 실력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설계된 상품의 허점을 네. 흔히 말하는 투기 세력은 늘 찾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 뭐
방법을 찾아가야죠. 뭐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뭐 이제 당선인께서 들어가시면 하셔야 될 네. 일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에서 일종의 제가 볼 때 좀 뜨거운 감자, 중요한 정책이지만 뜨거운 감자처럼 되고 있는 것이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사실 이제 뭐 이전하면 이전하고 안 하고는 뭐 네. 은행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그게 입법과 관련된 문제라서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그 법, 산업은행법. 이제 그걸 고쳐 이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네.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 그 개정을 반대해서 네. 부산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못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는 이슈가 돼서 네.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네. 양쪽 다 뭐 서울에 계속 있어야 된다, 네. 부산으로 와야 된다. 부산을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역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부산을 구민 허브도 지금 육성한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네. 나름대로 계획이 있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제 뭐 수요와 욕구가 부딪히고 있는 일인데요. 네. 서울과 중앙과 그러니까 중앙과 부산과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어쨌든 그 저희 당의 정책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었고 많은 금융 유관기관들, 공공 금융기관들이 지방으로 실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기관들은 좀 서울에 둬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보증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달리 이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울에 계속 잔류해 있었었는데 이게 그 어느 날 갑자기 아마 2년 전이죠. 그 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유세를 하다가 산업은행 부산으로 유치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 바람에 불거졌고 이후에 뭐 인수위에서의 검토, 뭐 국회에서의 뭐 토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사실 모든 다른 국정의 현재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서 산업은행이 이런 이유 때문에 부산에 가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사자들, 산업은행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70% 이상 다 수도권에 계시는 이 산업은행의 고객들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연구 용역 하나 발주해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갔을 때 얼마나 더 큰 효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대신 노동조합이 했죠. 노동조합이 한국재무학회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 기관은 10년 동안 7조 원의 손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15조 원의 손실이 난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부산의 입장에서는 엑스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윤석열 정부한테 사기당했죠. 너무나 그때 상실감이 컸었고 그렇죠. 또 저희 이재명 당대표님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 아주 악의적으로 보수 언론과 또 그 병원 일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한 그 프레임에서 이번에 조금 지역적으로 좀 갇혔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산업은행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설명하기가 조금 네. 어려운 거죠. 부산의 지역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실 뭐라도 아무리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뭐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에 정서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서운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어쨌든 그걸 해결하고 네. 그리고 산업은행 아니라도 금융허브도시라는 원래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네. 이런 거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물론 몇 번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부산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거 좋은 말씀이네요. 네, 왜냐하면 정책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부처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산하의 감독기구도 같이 갈 수가 있고요. 이 정부와 감독기구와 일하는 수많은 로펌이나 회계법인들 유관기관들 또 이 정부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금융 유관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본사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부서들이
상당 부분 부산에 사무실을 늘릴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산업은행 하나 정도의 이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한 개의 나라에 한 개의 금융허브 정책이 아니라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두 개의 금융허브 정책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부산을 금융허브로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금융위원회가 부산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이다. 예.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저는 뭐 이제 그쪽에 지식이 없어갖고 예.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쉬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네. 지금 뭐 산업은행의 지점 역할은 이제 뭐 BNK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큰 파급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가장 큰 지역 본부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예. 많은 이미 많이 가 있죠. 네. 또 해양진흥공사와 같은 그런 이제 부산에 특화된 산업들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기관들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나 사실 이제 인수위 시절에 산업은행의 경영진들도 이 정권에 또 다른 대안들을 몇 가지 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은 혈맥이잖아요. 그렇죠. 근육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혈맥은 돈을 돌게 만드는 네.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뭐 혈관만 이식을 시켜 놓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번 주 열린공감 TV에 출연하셨을 때도 네. 주 4일 도입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주 5일 아무도 말도 못할 때 네. 제가 다니던 직장이 주 5일제를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주 5일 할 때 주 5일 하는 거하고 네. 다른 사람은 주 5일 생각도 못할 때 주 5일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주 5일 하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주 4일이 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건 좀 100% 믿는데 네. 이 점에서 어떻게 좀 더 저항도 있고 한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나가고 실행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걸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벨기에 그리고 아이슬란드,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이거나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실험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일부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약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했었을 때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좀 반대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얼어붙다 보니까 직장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주 4일제 하면서 다들 댁에 계시고 소비를 더 안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레저 관광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 훨씬 더 모든 국민들이 균형 잡힌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부분에서 저는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의 폐업이라든지 이런 개인 회생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조금 반대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한편 이제 노동계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지금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제 노동 시간 양극화마저도 오는 것 아닌가라는 아, 우려들은 못 구는 어떤 네, 직종과 좀 어려운 직종 제조업 노동자들 경우에는 그 혜택이 안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으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뭐 그럴 것 같으면 기본 소득이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AI와 기술 발달 기본소득 사회가 언젠간 올 거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주 4일제도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은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실험은 적어도 할 때가 물어간다. 이번에 이제 한국노총에서도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한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았어요. 네.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진 않지만 찬성한 적도 없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이제 당대표 간담회도 네. 뭐 거부하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많은 이제 노동 요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정도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총선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라고 하면 더 미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그리고 병원처럼 교대제를 하는 산업 그리고 또 일부는 지불 여력이 좀 있는 네. 그런 산업들을 뽑아서 주사일제 실험을 시작해야 된다. 네. 전면 시행은 아니라 네. 실험을 시작할 때는 됐다. 이렇게 그렇죠. 사용자들이 반대하지 않나요?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법도 한데 좀 처음 듣는 뜻밖의 말씀이네요. 네, 사용자들은 늘 반대하죠. 늘 반대하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일단 뭐 직장 거리, 직장이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은 그런 데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도 자영업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자영업은 직장이 그러니까 저 임금 노동자들이 쉴 때 그때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일이라도 하루라도 더 있으면 막 조금 아까 말씀 관광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뭐 저기 소금 장소 엄마 뭐 저기 우산 장소 엄마 그 문제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자영업이라고 하면 직장인들이 쉴 때 놀 때에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들은. 네.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 지금 주사일제 실험을 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만 네. 놓고 본다면 만약에 세브란스 병원이 그냥 개인이 온전히 자본을 다 투여를 해서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주사일제를 실험하고 있는 두 개 병동과 아닌 병동을 면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아마 주사일제 시행 병동이 더 사업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훈련시켜 놓으면 그만두고 훈련시켜 네. 놓으면 그만두고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7.5년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예. 이후에는 쭉 집에서 쉽니다. 저희 집에도 한 번 쉽니다만 네, 다른 사정에 의해서 쉬지만 어쨌든 그런 교육 훈련의 비용 그리고 병원이라는 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들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까지 또 고려를 하고 이분들이 더 온전하게 휴식하고 그 노동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을 네. 때 올라갈 생산성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주사일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전반적인 물론 조금 현재는 그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 제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데 대한 실험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같이 확인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취지인 거죠. 네. 네, 기대됩니다. 저도 네. 뭐 그런 경험자로서 꼭 주사일제가 되면 생산성도 훨씬 높아질 게 이렇게 100%이기 때문에 네. 저희 정책 공약 중에서 선호도 1위 했다고 저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호도 1위. 되게 좋네요. 대한 3위에서 네. 조사를 했었어요. 자, 그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후보님 아니 뭐 당선자님의 이제 또 정책 공약 중에서 연금 수급이 지금 뭐 공단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계속 뭐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68세까지 아마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아씨 뭐 왜 그래 하지만은 또 그 내놓으신 정책 중에서 그 연금 수급이 늦춰지는 만큼 정년도 좀 기업에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을 내주셨고 저는 그것도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와 뭐 유레카를 외칠 것 같은데 또 사용자가 그거를 과연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게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좀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유레카를 외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 당연해야 되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네.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네.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걸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는데 60세까지로 정년이 되어 있고 연금 수급은 지금 63, 64, 65로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 3, 4, 5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국민이? 그러니까요. 이제 각자 도생하게 네. 만들고 있고 그래서 40대보다 지금 60대 취업 인구가 더 많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이 그 저임금 시장 노동 시장에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뭐 각종 이 사회보험들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될 문제지 당연한 문제이지 유레카를 외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제가 유레카를 내셨다고 하는 거는 그 실질 정년조차도 지금 뭐 대기업 기준 봤을 때 이미 뭐 50을 넘기기도 힘든 게 그게 뭐 지금 상당히 보편적인 모르겠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좀 제도권의 정년을 지키지만 일반 사기업만 대기업만 하더라도 부장 닮은 그때부터 이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뭐 법과 제도적으로 조금 더 정년 일할 수 있는 권리만 줘서도 저는 정말 유력화를 외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이 지금 현재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 이건 사실 우리 경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요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소득이 확 줄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과 지금 현 시대에 이 연령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네, 60대면 다 젊은이들인데 청년이시잖아요. 지금 네, 청년, 네, 청년이시고 네. 네. 뭐 정년이 60세에 묶여있다 이제 시대적으로도 안 맞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정년은 연장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따른 사용자들의 경영자들의 부담 이런 문제는 네, 사회적 대화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정년 연장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었는데 조금 힘있게 시행이 되지는 않았었었고요. 그런데 네, 뭐 이 문제는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관계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는. 네. 좀 심각하게 느끼고 네.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도 1년 안에 이 해결 방안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시니까 네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정무위원회가 금융 담당이죠? 네네. 거기서 활동하게 되실 할 계획이신가요? 이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에서 요청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뭘 요청하면 그걸 하겠다. 네, 보통은 그러니까 보직 지원서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원래? 물론 이제 네. 네, 그렇게 쓴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금융권 종사 그리고 금융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경험, 뭐 전문성도 당은 필요로 할 거고 네. 또 제가 노동계 대표로 해서 비례대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환노위에서의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있어서요. 금융권에서 벌벌 떤다 그러던데 특히 KBG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 후보 명단 딱 작성될 때부터 KB가 떨고 있다. 벌벌 떨고 있대요. 네.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기 금융지주 관련돼서 여러 활동도 하시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쭉 오늘 처음부터 말씀 중에도 산업은행 문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김 작가가 여쭤봤던 우리 금융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있어서도 저는 금융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하여튼 뭐 김진태 뭐죠 레고랜드 사태 같은 네네, 경우에 네네. 그런 것이 다 우리한테 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네. 모든 것을 다 막아들였지만 네. 금융 부분은 정말 우리가 혈맥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항상 접하는 부분인데 네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뭐 저 깨진 것을 고치고 잘못된 걸 바로 세우고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정무위원회 가시든지 노동위원회 가시든지 어느 쪽이든. 그래서 이제 뭐 둘 다를 했을 때 지금까지 좀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고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금융이나 노동 분야에서 시급하게 바로 세우고 고쳐놔야 할 그런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함께 포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 정책 사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툭 한마디 다른 모든 국정 분야가 지금 그렇습니다만 툭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고 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끼워 맞추게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작년 초에 2022년도 결산 예측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권이 이만큼의 단기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은행들이 완전 경쟁 체제가 아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은행들이 과도하게 국내에서만 수익을 거두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상승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높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아예 본인이 결론을 완전 경쟁이라고 결론을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금융업을 완전 경쟁을 시킵니까? 네. 이건 구조적으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과점 체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지금 세계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이런 신규 허가들이 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엉뚱하게 일주일 뒤에 망할 그 실리콘밸리뱅크를 얘기를 했다가 정부가 창피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대통령의 잘못된 성급한 결론 이런 부분들에 끼워 맞추느라고 금융정책이 제자를 잡지 못 해왔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감독을 게을리한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하셨던 ELS 후속 조치들 예, 이런 부분들 조금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시장 개입 행위들 뭐 레고랜드도 마찬가지였고 금리 높다 금리 낮춰라 뭐 어디 금감원장이 어느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금리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새마을 금고 네 새마을 금고를 뭐 탈탈 털고 네. 이런 네, 문제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금감원장은 그 언론에 사실 잘 안 나오는 게 좋은데 금감원장이 네. 검사라 검사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하고 한동훈이랑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서기 좋아하고 그죠? 다 뭐 그렇죠. 다 그 특수 뭐 출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이복현이죠 이름이. 이복현. 그냥 이복현 네. 금감위원장도. 네. 금감원장이죠. 툭 한번 네. 나와서 뭘 하고. 네.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부터 빨리 좀 재정립을 시켜야 될 것. 네. 네.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제들 좀 바로잡고 그리고 엉뚱하게 풀려는 규제들 함부로 풀지 못하게 다 잡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금 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PF 네. 때문에 네. 뭐 무슨 뭐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야 뭐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지방 저축은행들이나 이제 지방은행들은 뭐 몇 개 무너지면 이제 휘청할 수 있다라는 되게 흉흉한 소문들이 돌잖아요. 네. 당선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때문에 PF 문제가 발생한 건 이건 뭐 이제 기정 사실인 거고 은행이 그걸 지금 또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럼 이것을 뭐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장 원리대로 그게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저 같은 민간인 관점에서는 전혀 노 아이디어라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어쨌든 건설 회사들도 또 이제 그 건설회사들이 이런 이제 건설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들도 조금 아니했던 것은 사실. 그건 사실이죠. 네. 네. 특히 뭐 여기저기 곳곳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부실 대출도 많았고요. 꽤 많이 이제 공실률들이 높고 그렇게 해서 PF들이 뭐 진작 부실화됐었을 것을 이제 억지로 막아온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몇 개 건설사, 뭐 몇 개 금융회사들 때 좀 경영 악화들이 예상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걸 이제 억지로 막자고 네. 이를테면 이제 전국을 들쑤시면서 토지 수용하고 해서 만들어놨던 지금 전국의 혁신 도시들 네. 같이 그 억지로 그 우리에게 도움, 그러니까 우리 후세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의 건설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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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제가 그 오늘 후보 저기 당선자를 처음 뵙고 말씀을 나눴지만
원래 금융업 금융 쪽에 계신 분이 좀 되게 신중하신 건 알았지만 네. 정말 신중하십니다. 네. 그리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네, 당선된 기쁨 이후에 네. 곧바로. 네. 그러니까 당선된 지 이제 열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네. 웃음법도 한데 와 막 무슨 진짜 나라를 어디 구하라고 하는 독립군 같은 표정이라 제가 이렇게 막 드립도 못 날리겠어요 지금. 자 그럼 우리. 오늘 총선을 전망 당선자에게 듣는다 박홍배 당선인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요. 저희 열린공감TV 시청자들께 네.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난 뭐 6일간의 장고 끝에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저 역시도 다소는 충격적인 네, 입장 표명이었었는데 저는 어쨌든 노동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개혁들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은 듣겠다라고 얘기한 것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연금 또 의료 둘째치고 많은 노동자들이 특히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번에 굉장히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심판했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우리 안산, 네, 평택 다 노동자 출신 후보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노동개혁을 마치 자기가 4월 1일 날 의료대란 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잘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탄압 해왔던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며칠 내내 저희 노동계에 있는 동지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자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뜻을 모아서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 잘해서 들어가서 힘차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총선 후 전망 당선자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연합 박홍배 당선인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귀한 말씀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외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